낭패다. 복지관 원장님과의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선화에게 연락이 닿질 않는다. 아, 선생님, 그럼 다행이다. 좀 천천히 오셔도 돼요? 선화가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우리 금석이랑 얘네가. 아, 예. 그 사이 감사합니다. 선화 마음이 변한 네. 걸까? 집에 가서 선화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는 동생들에게서 전화가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언니야?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거서? 뭘 안 해! 누나 엄청 했어. 이렇게 선화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아, 전화해서 안 울었어. 진짜 전화했어? 그 누나한테 어떻게 전화, 너 선화 왜 전화를 안 해, 언니한테? 언니가 전화하지 말라면 언니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근데 옛날에 전화 자주 하더니 왜 전화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안 했어. 아 진짜. 벨소리 무음으로 돼 있고 오늘따라 동생들은 왜 이렇게 말들을 잘 듣는지. 어쨌든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것만도 다행이다. 왜?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이랑 얘기 잘해?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이 있는 얘기도 하고 어? 알았지? 어. 그리고 너랑 선생님만 만날 거야. 언니는 이제 나올 거고 언니 근처에서 일 볼 거 있거든.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얘기 잘 할 거지? 일하던 복지관에서 동료와 다툰 일로 원장님 전화마저 피해왔던 선화 씨. 오늘은 순순히 원장님과 마주했다. 그런 동생의 모습에 선희 씨는 내심 희망을 품어본다. 선화가 거기서 다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너무 다행히도 그 복지관에서도 선화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얘기가 잘 돼서 그리고 선화도 원장님에 대해서 또 신임이 있어서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존재감도 느끼고 동생들이 그런 삶의 재미를 찾도록 해주는 게 선희 씨의 남겨진 숙제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면담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갈게. 선생님은 뭐라 그랬는데 선아 다시 와서 해보라 그랬었어? 내가 힘든 거 힘드는데 힘든 사람 잡고 건들면 너무 선아가 힘들다고 그만두기로 했어. 선아도 괜찮 그러고 싶고? 결국 사직서를 낸 셈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상처받은 동생을 이해해줄 사람은 선희 씨밖에 없다. 동생 일로 동분서주하느라 고객과의 약속 시간이 빠듯해졌다. 경기도 오산까지 가는 동안 상품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어느 정도 멀리 가도 그래도 예전만큼 좀 집에 집 걱정을 많이 안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낮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돌봐주는 곳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어딜 가도 마음이 되게 좀 예전만큼 집 걱정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서는 마음이 왠지 허전하다. 선이 왔니 하는 아빠 목소리를 못 듣는 날은 근슬에 마음이 쓸쓸해진다. 아유, 우리 금성이 완전 화났네. 요즘 그 좋아하는 고기며 담배를 줄이셔야 해서 마음이 허하실 텐데. 간식도 못 먹고 잠든 아빠와 동생들도 서운했을 것이다. 선아야. 아, 왜? 너 왜 여기 바닥도 안 깔고 자? 어? 그냥 귀찮아. 안 깔고 자도 돼? 그냥 잘 거야? 엉덩이 안 아파? 안 아파. 언니 왔어, 선아야. 아, 알았어. 자. 가족들 보면
오늘 하루 좀 힘들었던 것도 있게 되기도 하고. 원래 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러잖아요. 잘 때가 제일 이뻐 보여요. 그래서 선아나 금성이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보고 그냥 오늘 하루가 또 갔구나. 그게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언니 핸드폰 안 갖고 갔어. 그 어떻게? 회사 번호 모르지. 탄지 씨. 없어. 없어? 응. 뭐 어떡하지? 원래 어떻게 기다려야지 뭐 누나한테. 갖다 줘야지 되지 않아? 누나한테 연락 오겠지 이제. 연락? 어 연락 와 이제. 핸드폰 갖다 달라고 연락 와. 자야지.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다. 건망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자연스럽게 서로 이게 핸드폰을 자꾸 놓고 다녀. 자꾸 놓고 가요. 요새 안 그랬는데 그래도. 그 오늘 또 그러네. 여보세요? 핸드폰 놓고 왔지? 어. 전화기를 두고 간 것도 직장 동료들이 알려줬을 거다. 상담료로 나오네. 상담료? 어. 선이 누나 일만 아니면 혼자 지하철 탈 일이 없다. 개인 기피증을 앓았던 금성 씨는 아직 사람 많은 데가 불편하다. 지하철인 게 무섭고 그래. 무서워요? 아니, 잘 못하니까. 지를 잘 모르니까. 가던 길만 가는 거야, 그러면? 가던 길 안 가도 누나가 얘기해주면, 어떻게 가라고 얘기해주면 따라는 가요. 아주 복잡한 길 모르는데, 이거 뭐지? 간다, 이거, 갈 수 있는 길만 갖는 거 할 수 있어요. 극도의 불안감은 극복했지만 밖에 나오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어딘가에 의지해야만 떨리지 않는 손. 빈자리가 있어도 앉을 수가 없다. 누나! 전화기 앞두고 가 그래. 건강증 심해 누나는. 그러니까 아, 일이 너 어떡하냐. 가끔 심해서 놓고 다니면. 그래도 금사가 있어가지고 야, 다행이지, 그지? 어. 전화 많이 왔어? 어 많이 왔어. 아 그랬어? 알았어. 아 진짜. 아유. 아빠는 뭐 식구 가는 거? 어 다. 오늘 안 씻는다 안 해? 아니 안 씻어 안 씻었어. 어 씻었어. 그래. 금사가 어. 맨날 아빠 무기시키고. 아빠가 내가 최고래. 아 진짜 너 최고래. 금사이가 최고지. 자꾸 누나가 1위였는데 네가 이제 너로 바뀌는 것 같아. 어, 어. 누나가 바쁘니까. 나온 김에 한의원에 들렀다. 운동하다 접질린 발목이 시큰거린다던 금성 씨다. 이쪽 안쪽으로? 네. 눌러서 아프진 않고요. 많이 나았어요. 발목이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 뛸 때 뛸 때가 너무 쑤셔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그냥 늘어난 상태에서 치료가 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씩 후유증 비슷하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 뺀다면서도 아령만 들었다 놨다 한 게 그래서였나 보다. 밖에 나가 좀 뛰라고 타박한 게 미안해진다. 자 뜨거우면 얼른 간호사 불러요. 뜨거운 게 올라온다. 뜨거운 게 올라와? 어. 뜨거운 게. 이거 뜨속도. 많이 뜨거우면 얘기해. 뜨거워. 네, 뜯을게요. 뜨거워. 네, 잠시만요. 아, 뜨거. 누나가 등치가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어? 엄살을 그냥. 우리 금성이 엄살쟁이야. 놀려먹긴 해도 지금처럼 잘 웃는 동생이 선희 씨는 보기 좋다. 아빠를 자기가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게 금성이한테 되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저 주변 사람들이 어 금성이 효자네 그러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또 아빠한테도 자기가 또 나한테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좀 길게 좀 금세가 변화되는데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고. 늦은 밤, 금성 씨가 지하철역 앞을 서성이고 있다. 퇴근이 늦는 선희 누나를 마중 나온 길이다. 너 어디야? 알았어? 알았어. 마중 나와 있단 얘긴 뺐다. 나름대로 누나를 위한 깜짝 이벤트다. 죽겠어. 왜 나와 있어? 어? 누나 기다린 거야? 누나 기다린 거야? 바람새로 나온 거야. 아, 기다린 거지. 순장 안 샀지. 순장아, 이제 이사 사가려고 그러지? 어, 사가자. 사가자고? 어. 들어봐, 누나 무겁다. 누나? 어. 뭐 이상해. 그거 사가지고 온 거야? 누나 무거운 가방 무거운 거야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응? 아니, 나온 거? 어. 아, 진짜. 알았어. 바로 나온 거지. 그런 거야? 말하자면 님도 보고 뽕도 따르는 속셈이랄까? 아이고. 포도만 사갈까? 뭐 다른 포도랑 거? 포도랑 바나나도 비싸네. 그 바나나랑 포도 사갈래? 어. 바나나 많이 먹잖아. 바나나 지금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 좋아? 내가 그래, 그럼 요거랑? 네. 아니야, 거기는 또 받을 거 없어. 어.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네, 가자. 고맙습니다. 마중 나온 목적이야 무엇이든 간에 밤길 덜 무섭고 든든해서 좋긴 하다. 자? 앉아? 해를 보고 있지. 어, 아빠는? 금성이 이렇게 해봐. 아빠 일로 와봐. 누워봐. 금성이 누나가 아빠 예전에 가르치는 거 있었잖아. 동생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는 선희 씨. 내가 잡을게. 뻥 차봐. 오, 다시 접어봐. 접기. 다시 뻥 차. 오, 잘하네. 다 접기. 아빠 운동시키는 접어. 법을 금성 씨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다시 뻥 차게. 오, 아빠 힘 세졌는데? 아빠 힘 좀 좋아지긴 했다. 퇴근이 늦는 날이 많아. 아빠 운동도 불규칙해졌다. 누나 마중 나오는 대신 아빠 운동을 도맡아주면 더 고마울 것 같다. 어, 잘하네. 이거를 누나가 어. 없을 때 이쪽 다리 아빠 힘이 자꾸 빠지니까 어. 항상 아빠 누워있을 때 네가 생각해서 자주 해줘. 오늘 올려, 30개 올려, 도자. 30도자. 하나, 둘, 아빠 힘 좀 해야 돼. 셋, 넷, 열, 하나, 힘들어. 뜨겠어. 이제 좀 쉬었다 가자. 힘들어. 힘들게 쳐야지. 네 개만 더 하면 돼. 네 개만 더. 네 개만 더. 남매가 마음을 모아 응원하니 아빠도 힘을 내주신다. 이래서 가족이다. 잘했네. 하지 마. 안 해도 돼. 너도 힘든데. 해줄게. 아, 해줄 거야? 어. 그래. 우리 한땐 너무나 버거웠던 가족. 간지러워. 하지 마. 시원해? 아니, 간지러워. 하지마. 손가락 좀 올려줘.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 아빠. 응. 아우, 얘네가 그냥 날 다 주물러 주네. 나 호강 안 해. 응. 호강 안 해. 응. 그치? 응. 응? 금성이랑 선아 이제 잘하지? 응. 응, 이쁘지? 응. 응. 그게 컸네, 그치? 선희 씨네 가족에겐 지금이 가장 눈부신 아침이다. 토요일 오후 삼남매가 아버지 모시고 시장에 나왔다. 아빠 좋아하는 고기다. 고기다 아빠. 부침돌이야. 고기를 본체만치 하시는 아빠. 정말 끊으실 모양이다. 이거 벤츠가 하나 얼마예요? 싱싱하고 6천원. 싱싱하지? 좋은 거 있어. 이거 많이 그 아, 벌레 파먹어.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레가 파먹었네, 대추? 아니야. 이거 주세요. 시장도 혼자 오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 재미가 있다. 어? 뭐 따라? 뭐 따라? 고깃집 가면 되겠다. 아니, 아빠 참을 수 있겠어? 응. 아니, 그냥 빠르지. 불안해. 가야 될 것 같아. 분명히 얘 잡고 있어. 아빠 얘 잡고 있어. 갑자기 다급해진 선희 씨. 아빠가 용변이 급하시다는데 공중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 혹시 여기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2층이야, 2층. 아, 어차피 2층이에요? 2층 올라가는 중간. 아, 여기인 것 같아. 일단 화장실이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어, 여기 맞다.
가뜩이나 용무가 급하신 아빠가 불편한 다리로 언제 2층까지 올라갈까. 어머 어머. 근데 뭐 괜찮다긴 아빠는. 앉아. 자식들 난처해진 것도 미안하고 볼일은 급하고 아빠도 잔뜩 긴장하셨다. 목 졸지 마, 아빠. 그냥 뭐 가보자. 진작 살 좀 뺄 걸. 이 순간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부자다. 괜찮다더니 어느새 사색이 되신 아빠. 어, 아빠 잡아 잘 봐. 그래서 옷 옷 잘 봐. 아빠 편안하게 해. 아니 위에 옷돌이죠. 편안하게. 어. 선희 씨도 10년 감수했는데 아빠는 오죽하실까. 나 있으니까 괜찮아. 마음고생으로 치자면 종종 걸음친 우리 남매보다 아빠가 더 했을 테지 싶다. 고생했어. 그럼. 어, 야 내가 너 중간에 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를 들쳐업고 뛰어줄 동생이 없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빠도 힘들지. 그러고 보면 선희 씨네 가족은 하늘이 꼼꼼히 계획해서 보내준 서로의 수호천사가 아닐까 싶다. 수산물 가게 앞에서 다시 발이 묶였다. 요 멍게 때문이다. 밥 잘 먹자고. 밥 잘 먹으려고 먹는 거라고? 네. 아빠 밥 잘 먹자. 아빠 잘 먹자. 멍게 먹으면 밥 맛이 좋아. 아 멍게 먹으면 밥 맛이 좋아? 고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아빠가 식욕점 앞을 그냥 지나치실 때는 이런 계산이 있으셨던 거다. 아빠가 제일 편하네. 어? 가게 주인이 너무 바빠 선희 씨가 직접 멍게회를 뜨기로 했다. 알려, 아, 갈라. 멍게는 다 넣고 난 다음에 물 한번 헹구는 거야. 그래도 먹는 거. 나온다. 오. 검은 건 안 떼어도 되는 거야? 응? 검은 거. 안 떼어도 돼. 아빠 이거 이제 이렇게 먹어도 돼. 난생 처음이지만 아빠를 위해선 뭔들 못 할까. 아저씨, 몇 접시 드릴까요? 세 접시. 세 접시요? 조금 짜냐, 나는? 아빠 왜 세 접시야? 한 접시면 되지? 맛있으니까. 알뜰게.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응? 한 접시에 만 원인데. 3만 원 있으세요? 3만 원 있어요? 매상 안 되는데. 아저씨는 잘생기셨으니까 그냥 드릴게요. 공짜로. 아버님도 따님한테 잘해주시겠다. 어떻게? 안 아프면 알아. 잘해주는데. 아픈 게 뭐죠? 어떤 거 해주고 싶으세요? 옷 같은 거. 옷이요? 옷 사주고 싶으세요? 응. 다 잘해주고 싶다고. 안 아프면은 잘해주고 싶어. 그 좋아 많지야. 누구한테 맞고 왔는데 엄청 그 애를 혼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 힘이 좋아가지고 한 대만 때려도 큰일 났는데, 응.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이제 나를 챙겨서 이렇게 뭐 연아 아버님처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박따박 해준 건 아니지만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뭘 해주려고 하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갔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낙엽. 항상 일할 때 쓰는 그 니어카에 그냥 내가 타고서 그랬던 기억? 막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어찌됐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나를 되게 즐겁게 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을 되게 즐겁게 해주려고 아빠만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와, 아빠 맛있어? 먹겠어. 아버지. 맛있어?
그래서 아유다 내가 해줄 것도 말했지. 선희 씨에게 필요한 건 뭐든 뚝딱 만들어주시던 아빠. 그 사랑이 지금껏 선희 씨를 지탱해준 힘이다.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다 보니 버스며 지하철에서 시달리는 게 일인 선희 씨. 이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또 어디론가 향한다. 고객 만나러 가요. 제가 좋아하는 고객. 어, 선생님 많이 들어서. 잘 들어? 네, 잘 들어요. 하는 일 잘 돼? 어, 잘 돼. 어서 이렇게 환하게 맞이해주는 얼굴에 씻은 듯 피곤이 가신다. 어, 요즘 힘든 거 없어? 요즘에요. 좀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금성이는 어때? 금성이 요즘에 요즘 또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너무 그냥 너무 자유로워. 어, 지금 아. 그래도 요즘에 말 잘 들어요. 그래, 집안 살림하는 것도 늘고 애가. 동생은 우리 선아는 요즘 선아가 요즘에 한 건 큰 거 했지. 왜? 지금 다니던 복지관 잠깐 두 달 휴직하고 있어요. 그럼 두 달만 휴직하고 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선아가 이렇게 어, 쉽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밥 먹어. 아니, 나이가 좋은데요? 저 어. 엄청 배고팠어. 그래? 선생님 좋아하는 거니까 네. 너 일부러 여기 잡았다요? 아, 완전 센스쟁이 선생님. 어, 선생님 맛있게 먹어. 나중에 먹고 힘들면 지쳐 있을 선희 씨에게 밥부터 먹이고 싶은 신은순 씨. 선생님 맛있게 먹어. 네. 7년 전 방과후 교사로 잠깐 일할 때 만난 사이지만 선희 씨가 엄마처럼 큰언니처럼 의지하게 된 분이다. 어, 시집 갈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내가 해주겠다. 음식은 해서 일단 음식은 한번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하네. 이 가족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야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아, 내가 참 많이 해준 게 없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선생님이 듣고 너무 그래서 너무 어, 고맙고 어, 그래도 내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 정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응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텨왔던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왔잖아. 지금까지 잘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니, 나 되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단단히 채워뒀던 마음의 빗장이 그만 풀려버렸다. 되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근데 혼자 아니었어. 그치? 어. 바로 복 받았잖아. 복 받은 거 아니야? 맞아.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불행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었었는데. 그랬다면. 나도 가끔 집에 가서 그런.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위로받는 기분.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생각이 난다. 잘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엄마 그때 알아보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엄마 뭐 한번 찾아보자 그랬었잖아. 지난번 만났을 때 엄마 그리운데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 엄마 살아계신 거라도 뵙고 그랬으면 좋겠어. 주신우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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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